우리 구미시에 수많은 문화자산이 있고 또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은 길재 선생 이하 성리학적 부분에 특히 대단한 학자들이 많으시고 또 그 후학들도 아주 상당히 많고 성리학의 산실로서 명성이 높은데 그 외에 이 예술 문화 예술계에서 우리 구미에서 그동안 묻혀 있었고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서예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고산 황기로 선생인데 마침 올해가 고산 황기로 선생께서 탄생하신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성리학 역사관에서 그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의 그 매학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매학정의 주인이 바로 고산 황기로 선생이 되시고 그 사위 되시는 옥산 이우 선생이 물려받아서 우리의 구미시의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서예사에서 해동의 초성이다. 초서로서 명성을 날리신 분인데 전국 최초로 기획되고 전시되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 성리학 역사관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학정이 고산 선생의 말로 하자면 응거지였습니다. 여러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제야에 응거하시면서 고향에 돌아와 계신 곳입니다. 원래 매학정은 고산 황기로 선생의 조부 되시는 황필 선생께서 초옥으로 먼저 마련했던 집이었는데 그 이후에 고산 선생이 물려받으셔가지고 매학정으로 제명을 하고 여기에서 평생 응거하셨습니다. 매학정이 원래 있던 자리는 보이는 산이 고산입니다. 고산의 한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임진왜란 등등의 여러 전란을 겪고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매학정 현판을 탁본을 한 자료이고요. 매학정이 있는 산 이름이 지금 고산인데 원래 이름은 옥산이다 라고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짐작컨대 인동에 가면 옥산이 있거든요. 아마 이름을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산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리고 고산 선생이 특히나 이 외롭게 응거를 하고 계신 그 의미를 담아서 외로울 고자를 써서 당신의 처지를 은유하고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산이 원래 이름이 옥산이라 그랬는데 옥자는 구슬 옥자입니다.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고산이 모양이 타원형으로 구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슬 옥자를 붙이지 않았나 싶고 이 매학정이 있는 고산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낙동강 서쪽에 있습니다. 보통 산들이 주변에 그 맥을 이어서 쭉 이어지는데 옥산 바로 이 고산은 주변 산들의 그 맥을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홀로 있습니다. 홀로 단독으로 그 산이 딱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외롭고 그래서 아마 외로울 고자 고산으로 명명하지 않았는가. 고산 황기로 선생이 쓰신 초서강이라는 글씨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목각을 한 것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고산 선생의 글씨에 대한 흥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자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시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체험장에 이 춤출 무자를 써볼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고산 선생의 글씨체를 한번 따라 써보시면 더더욱 흥취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산 선생이 해동 초성으로 우리나라 서예사의 초서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이 대자 글씨, 큰 글씨의 초서를 잘 쓰기로 유명하셨고 그 가치를 더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현판 글씨가 남아있는데 위에 있는 현판의 글씨는 정계 초당이라고 화살 전 신에게 화살같이 유속이 빠른 신의 물이다. 그 곁에 있는 초당이다 그래서 영주에 있습니다. 사계 장여화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아주 절친했던 걸로 압니다. 장여화라는 분이 초당을 짓고 이름을 정계 초당으로 지었는데 이제 장여화 선생이 고산에게 제발 써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받고도 고사니 거절을 하다가 기다려봐라. 내가 흥이 일어날 때 글씨를 써야 한다. 그러다가 영주의 부속사로 유람을 떠나십니다. 두 분이. 갑자기 고산 선생께서 흥치가 일어서 종이를 갖고 오라고 하고 이제 붓이 없으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산에 있는 측부리를 캐가지고 그 측을 짓이겨서 그 붓을 만들었습니다. 붓을 갈필이라 하는데 측갈자를 써가지고 그 갈필로 쓴 글씨가 저 유명한 정제초당 글씨입니다. 보시기에 웅장하죠? 아주 압도되는 글씨입니다. 금호는 금호산을 지칭하는 거고 금호산의 금호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이란 뜻입니다. 황금빛 까마귀, 그래서 삼조고가 태양인데 구미 시를 전체를 비추고 있는 태양 같은 그런 산이다. 왼쪽에 있는 두 글자는 동학이라서 여기 동자는 골동자고요. 학은 골짜기 학자입니다. 동학이라고 하면 주로 옛날 도교에서 신선들이 사는 곳을 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산 동학이다. 어느 집이나 어느 고을을 들었을 때 항상 문패가 있듯이 이 금호산을 오르는 오른쪽 암벽의 저 네 글자가 금호산을 오르는 사람들한테 뭐랄까 이 문을 열어주는 듯한 뭐 때론 문지기 같은 또 이 산을 지켜주는 주인 같은 그런 역할로 아주 웅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대자 글씨로 초서로 쓰여 있는데 고산 선생의 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537년이면 고산 황기로 선생이 태어나신 거 나서 약 한 17년째 됩니다. 17살에 글씨를 얼마나 잘 썼냐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입니다. 초서천자문. 우리나라에서 초서천자문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두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석봉이 쓴 초서천자문. 전라도에 화서 김인우 선생이 쓴 초서천자문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미의 서예 대가이시고 초성이신 고산 한기로 선생께서 17살에 초서의 필치를 날리신 초서천자문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잘 보기 힘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대여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 선생께서 그 뛰어난 글씨의 재능을 갖고 계시면서 자손이 끊어졌습니다. 따님 한 분만 두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사임당의 아드님 되고 율곡 이 선생의 아우되시는 옥산 이우라는 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고산 한기로 선생의 따님이. 그래서 옥산 선생이 고산 선생의 사위가 되는데 신사임당 어머님의 그 재능을 물려받아서 글씨와 그림 이런 데 아주 특출한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글씨가 월류매화라고 옥산 선생의 유목이고요. 탁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옥산 선생의 진적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직접 볼 수 있는데 선산부사를 했던 운천 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금호소원 이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이 옥산 선생이 안동에 있는 의성김씨 운천종택과 인연을 맺어서 한번 대구로 방문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직접 시를 짓고 친필로 쓰신 그 진적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옥산 선생의 글씨의 재능은 또 필치는 고산 장인어른 되시는 고산 선생의 필법을 유사하게 많이 닮아서 아마 옥산 선생의 글씨를 보면 고산 선생의 글씨를 흡사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흥취를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